세부 급증 강제 목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유튜버를 알아보는 스스로 새로운 언론 선택에 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과 함께하는 언론이 미래의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지하고 대형 조치들을 범죄로 몰아 문상 가짜뉴스를 퍼뜨려왔고 촛불 랭크는 의도적으로 보도에서 배제해왔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파악하고 있으며 촛불들로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온갖 여러 문자들도 국민들이 진실과 본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3. 촛불 국민들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촛불의 정보가 된다는 것을 가슴 벅차게 확인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사랑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크게 깨우치고 새 하늘을 여는 권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의병항쟁과 항일투쟁의 역사는 모두 한결같이 사랑을 하늘처럼 여기고 너와 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뜻에 따라 모시겠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주도 이에 대한 믿어서 없는 실천입니다. 촛불 행동의 모든 일꾼들은 존경하는 촛불 국민들을 하늘처럼 만들고 촛불 국민의 지향과 요구, 뜻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책해주시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따뜻하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국민들을 믿고 촛불 국민을 위해 촛불 승리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